그때 엄청 나한테 충격적이었던 게 내 삶을 되돌아보게 했던 말이 있어, 네가. 나무가 죽으면, 집에 키우는 나무가 죽으면 너가 뭐라 했지? 막 그런 내용이었네. 다시 아, 뭐라고 했지? 그러니까 그... 안녕하십니까? 안녕. 어색하네요. 진짜 어색해. 네. 술 한잔 먹고. 그래, 한잔 먹고 생각해야겠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나 받기만 할게. 아, 진짜? 네. 입사 환영합니다. 고마워. 내가 이 촬영 있다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네가 여행 들어온 지가 꽤 됐더라고. 어, 맞아. 응. 생각보다 많이 됐지. 어떻게 지냈어? 나? 일단은 작년 말에 들어오고 나서는 새년이 될 때까지는 놀자. 응. 아무 생각 없이 놀자. 그리고 1월 1일부터 제일 열심히 하자 생각을 했지.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미국도 갔다 오고. 응. 작업도 잘 안 하고 그냥 푹 쉬었어. 아무 생각 없이 놀았어. 넌 잘한 것 같아. 그거? 응. 잘 생각한 것 같아. 잘 생각한 것 같아. 나는 맨 처음에 LNG에 들어왔을 때 넌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부담감이 진짜 컸거든. 나는 당장 내가 뭘 보여줘야 된다. 왜냐면 너무 이제 형들이 짱짱하게 있고 나는 완전 신인이니까 나도 뭔가를 회사한테 빨리 보여줘야겠다 하고 급하게 뭔가를 많이 했단 말이야. 근데 그때 좀 더 천천히 할 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. 그래서 나도 그때 좀 여행 다니고 그 기분을 좀 느낄 걸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. 너가 나 들어가고서부터 얘기를 좀 해줬잖아. 그치. 그러니까 조언도 해주고 편하게 하라고 막 이런 말 해주고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고서 말해주는 것 같은 거야. 네가 왜냐면 힘들어봤어서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그때 엄청 좋았지. 또 넌 직접 겪고서 나한테 얘기해준 거니까 더 나한테 뭔가 딱 다가온 것 같아. 근데 너 얼굴에 걱정이 쓰여 있었어. 걱정 쓰여 있고 막 힘들어 보이고. 그게 보였구나 얼굴에. 나는 근데 누구나 그럴걸? 펀치도 아마 또 이 회사 들어오는 누구든 되게 생각이 많을 거야. 나도 어떻게 할지 몰랐었을 것 같아. 근데 그 너가 해준 말이 정신없고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걸 막아준 것 같아. 고맙지. 여러모로 많이 고맙네, 네가. 이런 말 또 듣네. 진짜로. 이제 이번 해부터 열심히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댔잖아.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? 계획하고 있는 거? 어. 내가 1월 1일부터 진짜 열심히 살 줄 알았거든. 근데 진짜 맨날 앉아있기도 무서운 거야. 컴퓨터 앞에. 왜냐면 좋은 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오늘? 아 이래가지고. 아 공감된다. 막 너무 신나서 일어나자마자 앞에 앉아있고 재밌어서 혼자 웃으면서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내 모습이 너무 어색하니까 되게 상황은 좋아졌잖아. 내가 작업하고 싶은 거 이제 더 뭔가 도와주는 조력자들도 많고 이제 같이 회의를 하고 그게 앨범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엄청 좋은 시스템이 내가 갖추고 있잖아. 근데 너무 안 나오는 거야. 작업 되게 쉽게 그러니까 쉽게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. 뭘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게 사실 나한테 요즘 제일 고민인 것 같아. 여기 들어왔으니까 엄청 잘 해야 된다. 그 전이랑 달라야 한다. 이런 부담감 때문에 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? 완전 그런 것 같아. 그리고 약간 그걸 넘어서서 내 자신을 좀 의심하게 돼. 아, 맞아. 왜냐면 의심하게 돼. 맞아, 어. 맞아. 아,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괴로운 것 같아, 지금.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. 진짜 그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만 있단 말이야. 그러면 내 걸 좋아해 주는 사람들만 있는 거라서 별로 부담감이 없어. 그냥 내가 좋아하던 걸 계속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LMG라는 큰 데 들어오니까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날 지켜보고 있는 거야. 기대도 많고. 그러니까 똑같아. 이게 그 100명에서 만 명으로 늘어나니까 이 만 명을 갑자기 다 충족을 시켜야 되겠다. 이런 부담감이 나도 장난이 아니었어.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? 난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내가 좀 대견스러운 거는 진짜 힘들고 흔들리는 와중에도
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였어. 근데 그 결정이 쉽지가 않았어. 참 내가 그때 내가 대견한데 그 동시에 든 생각이 너한테 해줬던 얘기인 거야. 흔들리는 와중에 내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이거에 집중을 못한 거야. 내가, 내가 흔들리니까 이 작업물이 온전히 딱 100% 내가 집중한 작업물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기왕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면은 진짜 마음 굳게 먹고 그냥 원래 하듯이 해라. 아니, 이도 저도 아니게 하고 싶은 거 해봤자 별거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. 나는 하여튼 잘할 거라고 나는 걱정도 안 해. 그냥 걱정할 처지도 안 되고 그냥 소금이 잘하겠죠. 재밌는 거를 같이 많이 하자. 너 그 사인용 할 때 막 티셔츠 만들고 그랬잖아.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은 거 같아 나는. 그냥 그게 너 같아. 진짜 재밌잖아. 너도 나? 팀이 있잖아. 다민차이라는 팀이 있고 드레스정도 있고 너만의 친구들이 있잖아. 그 사람들이 하던 거 계속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있으니까 우리랑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재밌는 거 하고. 너는 어떻게 보면 나라는 작업을 꽤 많이 했는데 우리 회사 식구들 중에는 안 하는 사람 많지 않나? 맞아. 그래. 많아. 누구랑 제일 해보고 싶어? 나? 나는 보고 있습니다. 아 진짜 우리 나 다 하고 싶어. 빨리. 난 너가 그레이 형이랑 하는 거 보고 싶어. 진짜 해보고 싶어 나. 어땠어? 그레이 오빠랑 해봤잖아 너는. 넌 많이 하지. 그레이 형이랑 하면 재밌어. 아 진짜? 응. 그레이 형이랑 하면 좋은 게 그레이 형이 일단 트랙을 진짜 빠르게 슉슉슉 만드는 스타일이라서 내가 별로 할 게 없어. 형이 알아서 다 해줘. 또 그레이 형이랑 작업을 하면 죽어도 나 혼자 만들었을 때 나올 음악이 아닌 음악이 나와. 그냥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음악이 나와. 새로운 거 하고 싶었는데 그래 오빠랑도 해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진짜 어떻게 먼저 연락해야 돼? 저요? 작업하고 싶을 때? 그래, 아니 서로... 누구든지. 누구든지? 그냥 작업하자고 연락하는 거지. 아 진짜? 작업실 가자고 가고 싶다고. 아 진짜? 응. 그러면 작업실에 오게 해줘? 아 진짜? 야 너 우리 회사야. 야 다 너가 연락 기다리고 있을걸? 아 진짜? 다 너가 빨리 같이 작업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을걸? 너는 쉴 때 뭐 하니? 나? 뭐 하냐? 쉬는 게 작업이지. 뭔가 너도 똑같잖아 근데 맞지? 노는 법을 까먹었어. 왜냐면 놀던 게 작업이니까 작업을 하기 싫은데 놀고 싶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나도 그래. 나도 이번에 미국에 놀러 갔잖아. 가서 프로듀서들, LA에 사는 프로듀서들한테 연락을 하고 있는 거야. 내가 막 놀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작업하고 오고 가서도 병인 것 같아. 내가 오늘 근데 나 유튜브에서 무슨 영상을 봤는데 어떤 교수님이 자기 개발이랑 자기를 계속 이렇게 뭐 시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노동 착취하는 거래.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거라는 거야. 그러면 안 된대.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는 엄청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 거야. 내가 계속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안 하면 내 자신한테 계속 채찍질하고 겁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. 그치. 그래서 엄청 나도 오늘 그거를 듣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. 앞으로 계속 내가 막 너무 강박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내 자신을 좀 쪼이면 너 그러면 안 돼. 네 자신한테 그러면 안 돼. 약간 이렇게 말을 좀 해줘 보려고 해. 그렇게 할 생각을 못 했어. 나도 충격이었어. 불면증이 내가 좀 오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루 불만족인 거. 내 하루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빨리 뭘 더 생산적인 걸 하고 자야 된다 이 생각이 박혀 있어서 잠을 못 드는 거. 나도 완전 그랬어. 그지? 그거 너무 좀 힘들지 않냐? 그게 좀 잤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만족을 못 하니까. 근데 나 옛날에 아 맞다 나 그거 생각나. 나 그때 엄청 나한테 충격적이었던 게 내 삶을 되돌아보게 했던 말이 있어. 네가 나무가 죽으면 집에 키우면 나무가 죽으면 너가 뭐라 했지? 막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자신을 뭐라고 했지?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나무가 죽은 거야. 그 잘 안 죽는 애인데 근데 걔가 죽는 걸 보니까 내 생활 패턴이 걔로 다시 보이는 거지. 맨날 늦게 자고 햇빛 안 보려고 암막 커튼 쳐놓고 근데 이제 난 안 죽는데 나무가 죽으니까 이게
느껴지는 거지. 아, 이거 내가 많이 잘못되고 있구나. 나 그 말 듣고 진짜 나도 나무 키우고 있었거든, 쬐끄만 거. 근데 뭔가 사람들한테는 내가 좀 아, 소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중이었는데 난 되게 좋았다. 뭔가 아, 나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작업한 게 빛이 좀 보이나? 사람들이 좀 알아주나 이제야? 그러고서는 이사 준비를 하는데 나무가 죽어 있는 걸 본 거야. 그래서 뭔가 진짜 엄청 혼란스러웠어. 내가 항상 뭔가 결과적으로 내가 작업물로서는 내가 진짜 많은 걸 얻었는데 나무가 죽은 걸 보니까 아, 나는 그만큼 진짜 엉망으로 살았구나. 그거 생각하면서 너가 한 말이 생각나면서 진짜 되게 무서웠거든? 난 되게 무서웠어. 난 저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거지?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무는 절대 죽이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고서는 이사 간 집에 큰 나무를 샀어. 그거 잘 안 죽는 거래, 나도. 근데 또 죽은 거야. 그게 작년. 작년. 또 죽은 거야. 그래가지고 나 그때 어땠냐면은 그게 내 자신인 것 같은 거야. 내 맞아, 자신, 그렇게 보여. 응. 근데 얘가 죽었잖아. 그럼 나는 내가 보이잖아. 아, 그럼 나 지금 완전 엉망으로 살고 있는 거구나. 무서운 거야. 그래가지고 나 그 죽은 나무를 진짜 무거운 거였는데 들고서는 나무 병원을 다 갔어. 살려달라고. 아, 진짜? 왜 진짜 나 같은 거야. 얘가 죽으면 내 자신이 엉망이라는 걸 내가 인정할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들고 진짜 무거운데 갔어.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야.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저 이 나무 꼭 살려야 된다고. 제발 살려달라고. 사진 보내달래. 그러니까 사진 보냈는데 아, 가망 없다고. 죽었다고. 죽은 나무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때 난 진짜 한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처럼 한 몇 주 되게 힘들었어. 맞아. 그거 같아. 나무를 키우는데 나무가 죽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내 생활 속에 여유가 없다는 거. 내 거실에 놓여진 나무 한번 바라봐 줄 여유가 없는 거. 나무는 관심만 가져주면 살아. 웬만한 나무는.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얘 한번 쳐다보고 잘 살아있나 볼 그 여유가 없으면 얘가 죽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네가 지금 여행지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겁나고 초조하잖아.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우리는 음악이 좋아서 하는 거지만 내 삶의 일부거든. 24시간 중에 극히 일부야. 우리는 나무 바라볼 시간도 있어야 되고 물 줄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뭐 나 꾸밀 시간도 있어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. 근데 그런 시간 하나하나에 여유가 없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난 음악도 망가진다 생각해. 왜냐면 내 삶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음악이 살아남아있겠어.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. 뭐 인스타 팔로우 몇 명, 멜론 차트 몇 위 그런 숫자나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어떠한 화면 속의 모습으로만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걸 제외한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지. 만약에 너가 진짜 성공을 해. 진짜 막 연예인이다 막 이래. 근데 멋있게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멋있지 않게 그냥 유명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그냥 부끄러울 것 같아.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이라서 나도 그런 사람이야. 그지? 그게 너가 너의 진짜 본 모습이 아니고 뭔가 그지? 약간 누군가가 만들고 약간 너가 연기해야 되고 그런 거라면 그게 싫다는 거지. 아무리 유명해져도. 그치.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.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별로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야. 그냥 그러면 나는 내가 멋있다 생각하는 거 하고 잘 되면 좋고 뭐 좀 못 돼도 멋있는 사람인 게 더 낫지 않나. 이 생각이 드는 거지. 너 앨범도 냈잖아. 넌 정규 앨범도 냈잖아. 난 정규 앨범 안 냈어 아직. 아 진짜? 나 이제 나오지. 맞아. 이제 맞아, 다 만들었잖아. 맞아. 너 들려줬지 내가? 다 들어봤지. 나는 너무 좋아. 그리고 진짜 너무 멋있고. 아니야. 뭐 진짜 그 생각이 들고 처음 만든 앨범이야. 내가 너한테 말해준 이 생각들이 들고 처음 만들어서 난 그 전까지는 앨범을 낼 때 하루만 더 늦게 나왔으면 이 생각했단 말이야. 더 준비하고 하루만 더 늦게 나왔으면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.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. 빨리 내고 싶다. 빨리 이거 들려주고 싶다. 이 생각이 드는 거야.
개인적이지만 지금의 내 상태가 너무 행복하단 말이야. 너도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좀 생각을 해.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게 그냥 충분히 진짜 잘하니까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. 마지막 질문인데 MZ 들어오고 나서 가장 되고 싶은 거 뭐야? 하고 싶은 거? 아 잘했다, 회복기 잘했다 이런 거. 왜냐면은 알잖아, 난 알거든. 내 자신을 알잖아. 나는 내 작업물들을 좋아하니까 같이 좋아하고 싶어. 아무튼 LMG 온 걸 환영합니다. 생각보다 너무 수다 떨다가 가는 느낌인데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